갑니다. 숲순 요정 양사리입니다. 6살. 일부에 근무하고 있는 양원용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안 돼. 집 하나 더 만들어요. 초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나는 새마주시야. 세리공주님 악당 물리는 번개맨 초하니 번개 파워. 번개 파워. 그럼 번개맨처럼 멋있게 퀴즈 맞추러 갈까? 세리 그 초하는 번개맨에 나오는 로보카 마리오 있잖아. 그 로보카로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1번 역조, 2번 산, 3번 지하철. 자, 정답은 알면 아 외쳐봐. 그냥 산으로 가기. 세리 한번 크게 얘기해봐. 산. 와. 자, 두 번째 퀴즈. 두 번째 퀴즈. 세리 공주님 이번 퀴즈 맞춰야지. 진짜 그 선물은 자기 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자, 할 수 있지? 네.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 그 산 이름 뭘까? 1번 백두산, 2번 태산, 3번 우산. 피오네. 자, 정답은 뭘까? 한번 맞춰볼까? 네! 세리야! 화이팅! 응? 메뚜산 같아. 응? 뭐라고? 메뚜산. 정답입니다. 와! 크라노스 선물로 세요. 우와. 우와. 진짜? 나 이거 있는 바치네. 통일로 가자! 북한은 원래 한 나라였어. 우리가 남쪽에 있고 북한은 북쪽에 있어. 우리나라를 통틀어서 가장 높은 산을 백두산이라 그래. 어떤 산이라고? 백두산. 최고로 예쁜 백두산. 키가 크고 진짜 멋져. 그치? 때리 백두산 한번 가보고 싶어? 근데 아빠도 백두산을 가보지는 못했어. 여기를 보면은 최고 꼭대기에 있는 백두산 천지라 그래. 세리 좋아하는 뭐가 있어? 물! 그런데 잠수는 못할 것 같아. 잠수는 너무 여기서 부딪힐 것 같아. 어때? 멋지지 않아? 멋져. 최고. 여기가 이름이 뭐라 그랬지, 세리야? 북한. 북한에 있는 무슨 산이지? 산 이름이? 북한산. 이거는 이제 사진이 아니고 북한에 있는 그림 그리시는 작가분이 그림으로 그리신 거야. 어때? 내가 볼 때 어때? 좋아. 좋아? 그치? 내일 나 집에서 해볼래. 아, 내일 한번 그려볼 거야? 집에서? 세리가 편하게 산 한번, 백두산 그려봐. 하나씩 이렇게 해야지 백두산 가자. 콩, 아니 콩콩 해줘야지. 콩콩. 여기 콩콩. 응, 자 보여줘. 세리가 보여줘. 좋았어요. 그리고 너무 재밌었어. 선지. 와. 네, 네. 이제 아빠 좋아지겠어요. 아빠 사랑해. 아유, 아빠도 사랑해요. 세리가 이 콘텐츠를 처음 1회 때 콘텐츠에 처음 이제 참여를 했었습니다. 느낀 게 많았거든요. 이제 아이와 너무 많은 시간을 못 보내서 아이에 대해서 모르는 점도 많이 알게 됐고,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와 지금 완전 멘붕이 와갖고. 오늘도
그때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아직 내가 세리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구나. 더 많이 노력을 해야겠다. 예, 이런 느낌입니다. 통일부가 그 많이 좀 이제 언론에도 나오고 이제 좀 그러고 있습니다. 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 통일부 직원분들, 장관님, 차관님 이하 모든 전 직원들 보이든 안 보이든 곳에서 다 열심히 묵묵히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만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사랑해. 고등학교야.